짜잔! 드디어 내일연구소 서울에 2017년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10위 청년 취준생 맞춤 지원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센터. 9위 잠 못 이루는 밤에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8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위 녹센 철로가 숲길로 경춘선 숲길. 6위 청년이 산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이제 5위로 가볼까요? 5위는 맑은 하늘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10대 대책. 4위는 한국인 위안부 영상 최초 발굴 공개. 3위 석유 대신 문화를 채우다 문화 비축기지. 2위 화장실이야 휴게실이야?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자, 2017년 내일연구소 서울의 1위 뉴스는 언제든 막힘없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따릉따릉. 2018년에 더 좋아진 서울도 기대하세요.